자, 오늘은요, 충북 영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오늘은 구수한 옛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충북 영동의 국악체험촌 소식 준비했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채를 잡는 것도 어색한 사람들. 강사가 하나씩 짚어주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첫 번째 강사는 손가락 감사 두 개가 튀어나와요. 감사합니다. 사물놀이를 처음 접한 일반인들은 짧은 강의를 듣고 흥겨운 가락에 빠져듭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왔지만 다음에는 남편하고 우리 애들하고 한번 여기 와서 새로운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같이. 우리의 소리가 마르지 않는 이곳은 영동 국악체험촌.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사람은 11만 5천여 명. 네, 20,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뭐 습득력이 조금 빠르신 분들은 최대 아리랑까지 왕곡을 한번 연주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체험촌 인근에 있는 국악박물관과 국악기 제작촌에도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천구입니다. 이 북을 세 번 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서 국악도 배우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북을 치면 또 소원도 이룬다는 그런 말에 너무 하여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왕산악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꼽히는 박연 선생의 고향 영동. 이곳에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악이 손쉽게 다가옵니다. 채널A 배유미입니다.